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핸드폰 대답하지 마시고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텐데.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스티비에서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정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그만 쳐주셔도 돼요. 제가 합격자의 밤 진행할 때는 박수를 많이 유도해요. 왜냐? 그때는 기쁜 자리니까. 그리고 저의 목소리도 약간 들뜨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긴장되죠.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에 첫 발을 딛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과연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과연 나의 앞날은 어떨 것인가 걱정도 많이 되시고 여러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 인스티비 원장님을 안 지가 한 20년 됐는데, 이 학원의 시스템 중에 참 좋은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설명회, 두 번째는 나중에 합격하면 합격자 그 축하회 하는 거 있죠? 이 앞에 있는 호텔에서, 호텔 뷔페에서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음식이 맛있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먹는 것좀 밝힙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이 무엇이고 저희 학원에 또 교수님들은 어떤 분이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해사정사란, 그리고 손해사정사의 비전과 전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과 답을 받는 Q&A 시간,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사정사. 과연 손해사정사가 뭐냐? 이거 참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손해사정사가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손해사정사를 처음 알게 된게 1993년이었습니다. 아, 92년이죠. 네, 제가 대학에 모 S모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다가 재수할 때 어떤 형님이 저에게 권해주셔서 시작을 했던 공부였는데요. 손해사정사라는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저는 이걸 달리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합리적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심사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여기 써 있죠.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다른 말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 보험금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험사 입장이냐 피보험자 입장에서 다르기도 하지만 최종 목적은 똑같습니다.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다. 그래서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상 범위를 결정해서 보상 협상 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손해사정 보고서라고 그래요.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험금법 감독 규정 제19조에 보면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손해사정 업무는 이 특히 손해사정사가 하는 업무는 보험에서는 절대적 업무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손해사정사에 손해사정서가 없어도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3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될 때. 그 외에 이외에는 모든 보험금 지급은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어야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하는 손해사정사는 어떤 게 있냐?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서는 재물손해사정사라고 해서 이제 주로 물건이나 배상 책임 또는 건물 같은 물보험을 다루는 재물손해사정사가 있고요. 차량손해사정사, 이거는 자동차 사고 중에서 차량 손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관련된 보험금 사정 업무를 하는 신체 손해사정사. 현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물손해사정사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이다.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 나면 건물, 과일 떨어지면 과일 몇개 떨어졌는지 이런 거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보험금 산정을 하는 그런 물건과 관련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그런 손해사정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차량 손해사정자. 이거는 예전에는요, 이게 3종 대인 대물로
나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종 대물에 해당하던 차량 사고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실을 산정하는 사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손해 사정사. 이게 과거에는요, 1종의 배상 책임, 그 다음에 3종의 대인, 4종 손해 사정, 이런, 그렇게 네 세 가지 자격증에서 주로 사람과 관련된 거, 사람의 목숨, 또 사람의 신체, 질병, 이런 것과 관련된 보험금 사정 업무를 하는 그런 손해 사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시험 과목들은 각 종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무게 잡고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해서 말이 자꾸 어긋나네요. 제가 좀 가벼워지더라도 여러분이 원래 저 사람 스타일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자 예방할 때는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로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가벼운 분위기로 할 수 없어 약간의 좀 목소리도 깔고 무게도 잡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색한 게 있네요. 일단 1차 시험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재물손해사정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이 들어가고요. 영어가 들어가는데 영어는 이렇게 써있죠. 공인시험으로 대체. 여러분 영어 공인시험이 뭐예요? 토익이나 토플 이런 것들이죠. 그런 공인시험을 대체합니다. 차량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공통된 과목들이 많죠. 다 세 과목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방법은 객관식입니다. 다 객관식,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만 구성되고 예, 주관식이 법적으로는 주관식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실제 시험에는 주관식은 나지 않습니다.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재물손해사정사에서. 그 다음에 2차 시험 과목은 기본적으로 다 논문형입니다. 그래서 약술이나 또는 주관식 풀이형으로만 구성이 되고요. 과목은 이렇게 달라지죠. 재물은 회계원리가 들어갑니다. 왜 회계원리가 들어가느냐? 아무래도 재물에 대한 본금 사정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산정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회계원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당 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 다음에 책임, 화재,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에서 주로 재물, 물건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차량은 마찬가지죠. 차와 관련돼야 되니까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 이게 들어가요. 말 그대로 완전 실무적이죠. 신체는 의학이 들어갑니다. 왜 의학이 들어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는 사람 몸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사망, 질병, 또는 다치는 상해 사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학이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의학이론과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근재라고도 하죠. 그리고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해서 과목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신체가 과목이 제일 많죠. 네, 공부할 것도 제일 많습니다. 근데 또 쓸 때도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을 보면 해마다 이거는 항상 같아요. 1차 시험은 4월 말경에 항상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8월 중순이나 말경이에요. 근데 올해 2019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예정 날짜는 발표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날짜는 비슷합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제가 시험 볼 때 8월 24일 날 봤어요. 네. 그리고 합격 및 선발 기준은 써있죠. 매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절대평가예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손해사정사를 공부할 때만 해도 절대평가라서 한 해에 합격하는 인원이 10명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94년도에 체험으로다가 3종 대물시험을 봤었는데 2004년도 아니고 94년도예요. 94년도에 군복무하면서 제가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었어요. 그 해에 제가 봤던 과목의 합격자가 6명이었습니다. 예, 엄청 잔인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를 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해서 커트라인 이상만 되면은 합격을 결정해 주는데 이때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즉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과목이 있으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균이 높아도. 그래서 합격 기준은 매 과목당 40점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요. 그리고 여기 써있죠.
40점 이상 득점한 주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절대적으로 점수가 높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 꽈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40점 이하의 꽈락이 있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이 하다못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합격자 현황을 보면요. 2017년 40회죠. 응시자 270명에 합격자 재물 57명, 21.1%밖에 안 됐습니다. 딱 보면요. 신체 되게 낮죠. 왜 낮을까요? 제일 많이 뽑는데. 제일 많이 응시해서 그래요. 응시자 수가 월등히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는 신체가 많이 응시하고 합격자도 제일 많이 뽑는 게 신체입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232명에서 18.3% 이렇게 똑 떨어지죠. 재물은 합격률이 떨어져요. 갑자기. 왜 떨어졌을까요? 응시자는 늘었는데 합격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를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체가 지원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합격자도 많이 뽑아요. 근데 이거 응시자 많고 합격률 이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아무리 상대평가로 그 인원을 뽑는다 하더라도요. 평균 60점에 꽈락 80점이 없으면 다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발 예정 인원보다 많이 선발 인원이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최고 득점 현황을 보면 공부 참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재물 75.33, 72점, 어마어마하죠. 차량 70.34, 78.38, 신체 67.89, 69.25.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점수거든요. 왜냐? 최고 득점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석이죠. 네, 이 정도 맞으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연령별 최고 합격자 수 보면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아요? 여기 많죠. 왜일까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유난히 많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던 분들이요. 손해사정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25세 이하나 26세, 30세 이하 하는 분들은 학생들이 많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손해사정사라는 이 자격증의 매력 또는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세요. 특히 4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노후까지 생각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최근의 경향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유난히 많아요. 네. 왜냐? 이거 저도 이제 내 모레 50이지만 제가 힘드는 데까지 할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제 사무실을 갖고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도 제 사무실에서 또 손해사정에서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 힘드는 데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사정사가 비전이 어떠냐? 여러분들이 각 보험회사의 모집 공고를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현대해상의 모집 공고입니다. 보이세요? 우대사항, 손해사정사 3종 신체 자격증 소지자 우대. 이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항상 보던 겁니다. 보험회사가 항상 모집 요강을 낼때꼭 들어가요. 손해사정사 우대.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어찌나 따고 싶었는지.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360명 다니면서 땄습니다. 똑같아요. 왜 언더라이터에서까지도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소지자를 우대하느냐? 특히 재물 손해사정사. 재물 언더라이터는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재물 언더라이터는 재물 손해사정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언더라이터에서조차도 손해사정 자격증을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KB도 마찬가지예요. KB 손해보험도 써 있죠. 손해사정사 우대합니다. DB손해보험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보상관리 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19조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손해사정사가 날인한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첨부되어야만 보험금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손해사정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왜 손해사정사에 최근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응시하느냐? 바로 이거죠. 노후 대비. 사무소를 설립해서 노후 대비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이 직업 굉장히 만족도 높고 자부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 저힘 닿는 데까지, 제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젊은 학생들, 제가 올해 유난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몇 년째 이렇게 자격증 설명회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 느낀 게 뭐냐? 오신 분들이 연령이 낮아요. 그 연령 낮으신 분들에게는 취업하실 수 있는데 어째 큰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준비한 설명회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물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사실입니다. 아직 어디 정도까지는 안 나왔고요. 이 주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티오가 어느 정도 찼습니다. 또 하나는 손해사정사들이 많아지면 이제 독립회사들이 많아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손해사정사 수요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보험사에서 외주를 받는 외주 손해사정사라는 일명 서베이라는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저같이 독립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특히 서베이 하시는 분들이 손해사정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여러 손해사정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 많이 와요. 손해사정사 자격증 소지자 좀 구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취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네,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고요.